14,600자리. 천자리 수를 외우신 분은 그 사람은 학교도 나왔고 코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그 사람은, 네. 얼마나 14,600자리가 얼마만한 숫자인지 일단 헌수막을 통해 여러분들 공개해드릴까요? 네. 잠시 몇 분 기다려주세요. 보세요. 머릿속에 아버님이 다 입력하고 외운 다음에 대단한 겁니까? 네! 큰 박수가 필요합니까? 네! 아니, 강원호 씨! 저희는 여기서 뭐가 보인대요. 코끼리가 뭐예요? 이거 매지가 아니에요? 코끼리가 뭐예요? 네, 강진 씨! 부탁 하나 합시다. 무슨 부탁을요? 저희 쳐다보시니까 어지럼증이 날라고 그래요. 빨리 치워주세요. 치워달라고요? 우와, 정말 아버님께서 저 많은 숫자를 다 외우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돼요. 아, 식당하는 데가 도시개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 많아요. 그 연서본을 보고 그 국민 MC 그 강호동 씨 하면 인정함을 받아봐라. 가서 뭐지 더든가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신청을 해둔 겁니다. 동네 주변 분들이 예. 국민 여러분들에게 금전 한번 받아보자. 예. 해서 스타키 인정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게 된 거고 도전하시게 된 겁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스타킹에도 넣으신 분 있어요. 그때는 1,000자리 정도였나요? 그걸 또 이렇게 기억의 방에다 넣었었죠. 예. 버스 기사분이 라면을 먹는 그림. 젓가락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볼 장면은 그야말로 100% 리얼. 와. 리얼 100%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확인 절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로로 몇 번째 줄 얘기해서 쭉 써라고 쓰고요. 거꾸로도 쓰라고 써고요. 거꾸로도. 아, 난 모르겠다. 세로로 35줄 한번 쭉 한번 외워주세요. 35번째 줄을 쭉. 이 줄이죠? 그렇죠. 예. 그냥 랜덤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께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정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건데. 말을 이렇게 시켜도 되나요? 아니, 안 되죠. 감수님 아니,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면 어떡해요? 요즘은 그 휴대전화도 그 이름으로 찾아서 외우기보다는 찾아 들어가잖아요. 네. 어, 지금 뭔가를 적고 계세요. 네. 여러분, 지금 주인공 아버님께서 35번째 줄 잠바닥 끝까지 지금 적고 계세요. 집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예.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사실은 한 문제를 맞췄을 때 그때 자신감 생기거든요. 아버님 35번 줄 다 쓰시게요? 아,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지금 난 데까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쓰셨어요? 50자. 50자를 적으셨는데요. 50자. 그러면 조현희 씨. 지금 50자까지면 한 이 정도까지 다 적으신 거예요? 조현희 씨. 예, 예.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네. 자. 확인 들어갑니다. 4, 5, 4, 7, 7, 6, 2, 4, 1, 6, 8, 6, 2, 5, 1, 8, 9, 8, 3, 5, 6, 9, 4, 8, 5, 5, 6, 2, 0, 9, 2, 2, 1, 8, 4, 2, 7, 2, 7, 2, 5, 5, 0, 0 2, 5, 4, 2. 우와! 대박! 머리가 하얀 그냥 방송 처음 하면 다 아버님 이게 긴장이 되고 지금 근데 아버님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아버지 진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강호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수희 씨. 어렵게 제일 어렵게 넣어보세요. 188 가로 세로 72 가로 188에 세로 72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3위입니다.